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김광석 다시 부르기 2집에 수록된 변해가네입니다. 원래는 동물원의 곡인데요. 김광석 씨의 목소리도 잘 표현되어진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E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7.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F. 지금부터는 이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코드 배열과 리듬을 매칭시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포인트는 팝뮤트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팝뮤트라는 건요, 이 손에 바닥 부분을 뒤에 브릿지 부분에 대주고 이런 맹맹한 소리를 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베이스, 곧 저음부를 위주로 쳐주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코드의 베이스와 그 아랫줄 두 개 정도만 연주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보를 보실 때 앞에 1N에 X자 표시가 있죠? 바로 그게 팝뮤트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리듬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져요. 1N, 2, EN, 아 그리고 3N, 4, EN,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노래 진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마지막 네 번째 마디, 4번 마디를 보시게 되면은 C 그리고 슬래시 B 슬래시 A 그리고 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제가 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도시라 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5번 줄에 3프렛, 그리고 5번 줄에 2프렛, 그리고 5번 줄에 개방연, 6번 줄 3프렛, 요거를 8분음표 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and 2 and 눌러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G코드 잡으시고 이런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4마디 형태의 리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보다는 차분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A7 팝뮤트 주의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게일은 도시라솔 그리고 G 다시 E마이너 A7 C로 가요. 한 번 더 나오죠. 도시라솔 3 and 4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 설명 드릴 건데요. A파트 진행입니다. A파트 8마디, 8마디씩 16마디 진행이 나오는데요. 각각 마지막 마디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들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A파트에서는 C에서 D7이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8분음표 4개 싱코페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1 and 2 and 3 and 4 E 예, 이런 진행. 그리고 두 번째 A파트 마지막 마디는 4분의 6박자 진행이에요. 총 6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싱코페이션과 마지막에 박자를 쪼개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행은 이렇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5 6 이렇게 6박자 진행이에요. 자, 그러면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느낀 그대로를 말하고 네.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고 그 누가 뭐라 해도 같이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3 and 4 더 진행하죠. 코드 진행은 똑같아요. D7 C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1이 and a 2 and 3 and a 4 and a 5 이런 진행입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8마디 진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부터 출발합니다. 리듬은 똑같아요.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살아나게 되는 F 나오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그 다음 C 네 이런 진행입니다. 또 다음 연결되어지는 진행은 C파트 진행인데요. C파트가 후렴구인데요. 제가 B파트를 후렴구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C파트는 2마이너부터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8마디째 시, 라, 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그대로 진행해요. A7 예, 인터루드도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진행은 똑같죠? 좀 빨리 해볼게요. 다음 진행은 다시 A파트로 돌아가서 A파트와 B파트, C파트를 한 번씩 하고 마지막 아웃트로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진행은 동일하기 때문에요. 아웃트로 진행만 8마디 한 번씩 보여드려 볼게요. 아웃트로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페이드아웃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주를 하는데요. 우리는 뭐 한 16마디 정도만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웃트로 진행도 앞에 진행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보다는 다시 한번 연주를 보여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트로 8마디만 보여드려볼게요. 진행합니다. 3, 4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도시락솔 3&4 네 이런 진행입니다. 이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김광석 씨의 변해가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시대를 거스르는 명곡입니다. 같이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멋지게 연주하셔서 노래도 같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과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져가세요. 지금까지 공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